사림의 성전과 성리학 볼게요. 사림이에요, 사림. 사림은 빨간색으로 하죠. 파란색은 0.3mm라서 좀 훈구랑 사림. 우리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신이에요. 세조가 어렵게 즉위했나 보죠? 그죠? 공신이에요. 훈구가 뭐예요? 세조가 즉위하도록 도운 공신들이야. 그리고 공신들이면, 야, 왕을 하나 만든 공신인데 권력이 없겠니? 생각을 해봐. 어마어마하겠죠? 자, 훈구 세력이 권력을 독점했어요. 사림 볼게요.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았어요. 뭐, 완전히 저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네요. 향촌 자치와 왕도 정치를 추구했어요. 성종이, 얘네가 너무 힘이 세니까,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깨끗하잖아. 얘네 파가 절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죠? 사림을 갖다가 등용을 합니다. 주로 3사에 진출을 합니다. 훈구 세력의 잘못을 당연히 비판을 하겠죠. 이 사림은. 맞아? 맞겠죠. 그죠? 왕도 정치 잠깐 읽어볼까요? 왕이 도덕을 바탕으로 신하와 함께 백성을 다스리는 게 왕도 정치예요. 사림은 뭐를 추구한다고? 왕도 정치. 왕이 신하와 함께 뭐를 바탕으로? 도덕을 바탕으로, 그죠? 도덕을 바탕으로, 도덕을 바탕으로 향촌 자치랑 왕도 정치를 추구한 세력이 누구라고요? 사림이다.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얘네가 힘을 잡고 있는데 뭐예요? 얘네가 나타나는 거야. 훈구와 사림이 대립을 하게 돼요. 지금 얘네가 지금 기득 세력이니까 얘네는 치고도 올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사림이 훈구를 비판하겠죠. 네 차례의 사화가 발생합니다. 사화. 사림이 훈구와 대립해서 정치적으로, 그죠? 정치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을 우리는 사화라고 그래요. 사화라고 그래요. 사화. 훈구와 사림의 대립 볼게요. 사림이 훈구, 아니, 이거 했죠. 몇 개가 나와요? 여기 네 개의 사화가 써있네요.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나오네요. 연산군 때 훈구가, 지금 훈구가 기득이에요. 김종직의 뭐, 조의 제문을 문제 삼았대요. 사림이 피해받겠죠. 훈구가, 그지? 문제를 삼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조의 제문부터 볼까요? 김종직이 항우가 죽인 초의 의제를 추모하여 지은 글이에요. 조의 제문. 뭐 별거가 다 문제가 되네요. 꿈에 신 같은 사람이 나타나 말했다. 나는 초나라의 의제이다. 항우에게 죽임을 당하여 강에 잠겨 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항우가 몰래 사람을 시켜 의제를 죽여 던진 것인지 모른다. 사림을 지원하던 그저 성종이 죽었어요. 연산군이 즉위했어요. 연산군. 성종이 죽고 사림을 지원하던 성종이 죽었어. 이제 훈구네요. 훈구는 자신들에게 비판을 가했던 사림을 제거하려고 하게. 이에 훈구 대신 유자광이 연산군에게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통해 세조를 항우에 빗대서 비판한 것이라고 그랬대요. 그죠? 꼬발랐 꼬투리가 별게 다 되네요. 세조를 항우에 빗대서 한 거라고 했어요. 연산군과 훈구 세력은 이거 조의제문을 구실로 무호사화를 일으켜서 뭐예요? 사림들을 뭐 했다고요?
처형 귀양 했어요. 맞죠. 아무튼 뭐가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구실로 뭐예요? 살인이 지금 뭐라고? 처형 귀양 그죠? 보낸 사건이에요. 뭐라고? 훈구랑 살인의 대립이에요. 그죠? 누가 이긴 거예요? 여기 모사화는 누가 한 거라고? 훈구가 한 거예요? 맞아요? 훈구가 이겼네. 훈구 윈. 맞아요? 훈구 윈. 갑자사화 볼게요. 연산군이 친어머니 폐비 윤씨 사건을 구실로 일으켰어요. 살인과 훈구 모두 피해를 입었어요. 둘 다 다이예요? 둘 다? 그죠? 폐비 윤씨. 그죠? 둘 다. 김여사화 볼게요. 중종반정. 중종이 조광조 등 살인을 등용합니다. 조광조의 개혁정치, 언론활동 활성화, 소격서를 폐지하고요, 현량과를 실시해요. 거짓 공적 삭제를 주장했어요. 훈구 세력이 조광조의 개혁정치에 반발합니다. 자, 조광조 등 살인을 제거하네요. 살인을 제거하네요. 훈구인이야? 중종이 살인을 등용했는데 결국 뭐예요? 살인이 지쳤네요. 자, 소격서랑 현량 한번 볼게요. 소격서는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관청이 소격서고요. 현량과는 서울과 지방의 유능한 선비를 추천을 통해 과거 시험 없이 과거 관리로 등용하던 제도래요. 추천하는 거네요. 이 제도를 통해서 일부 사림이 뭐요? 사림이 중앙에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 제도예요. 훈련가는 추천 제도. 그죠? 누가 이용을 했다고? 사림이 이용을 했던 거예요. 자료 2번 한번 볼까요? 조광조의 개혁정치. 조광조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살인. 조광조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사람을 등용할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매우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꼭 과거 시험에만 국한하여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를 본받아 현량과를 실시해가지고 그죠? 현량과를 실시해서 덕행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서 인재를 찾으십시오. 천거하는 거네요. 중종은 훈구 세력이 정치를 장악하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을 등용했어요. 소격서 조광조는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실시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어요. 그죠? 중종이 왕위에 오를 때 부당하게 공신이 된 일부 훈구 대신들의 공훈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훈구가 그죠? 조광조의 개혁에 반대해서 그죠?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제거하였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김효사화다. 이거 훈구윈이네요. 훈구윈. 을사사화. 명종 때 외척 간의 권력 다툼이가 살인에게까지 피해를 줬어요. 을사사화. 아무튼 사화가 살인과 훈구가 서로 싸운 거야. 그죠? 이거를 갖다 우리 사화라고 그래요. 결과 사람들이 살인이 다 훈구윈이잖아요. 그치? 살인이 피해를 받았잖아요. 살인 피해, 살인. 그치? 훈구만 여기서 같이
훈구도 조금 다쳤을 뿐이고 다 사림이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죠? 사림이 피해를 입은 거구나. 사원들은 그렇게 보면 돼요. 향촌 사회에서 서원과 향악을 기반으로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 있던 거예요? 시골 향촌에서 서원이라는 곳과 향악을 기반으로 꾸준히 계속 세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붕당 형성 볼게요. 16세기 선조 때 사림이 중앙 정치를 주도했어요. 사림이 왕의 외척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문제 처리를 놓고 사림 간의 의견이 충돌되었어요. 사림 간이. 사림 간이. 형성, 이조 전랑 임명 문제로 갈등이 심화됐어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집니다. 누가? 사림이? 붕당 정치.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상호 견제와 비판을 했어요. 동인은 아까 다시 동인은 또 나눠졌다고 동인이 남인하고 북인으로 그죠? 동서남북이 다 있네요. 신진사림 김요원하고 기성사림 심의겸이 이조전랑 문제로 대립하였어요. 이후 사림은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동인하고 그러고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동인하고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뭐예요? 서인이에요. 서인으로 분열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조전랑 볼게요. 무슨 2조 6조 중에 2조죠? 맞아요? 거기에 관직이 있어요. 정랑하고 좌랑을 두 개를 합해서 전랑이라고 그래요. 응? 함께 일컫는 말이에요. 관직이에요. 2조 6조 중에 그지? 2조. 그지? 6조 중에 2조 중에 또 관직이 두 개가 있어요. 낮은 관직이에요. 낮은 관직인데 3사의 관리를 선발해? 오, 후임자도 추천해? 한번 거기 3사 들어가면 그럼 계속 후임자까지 추천하면 계속 그거네요. 낮은 관직인데도 그 권한이 되게 강력했어요. 3사가 뭐 한다라고 그랬어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어요. 그죠? 6조 중에 2조잖아요. 이효예 병 형공 중에 2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여기 사람들, 그지? 를 임명을 선발을 할수 있다고? 정랑과 좌랑이? 그지? 그것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 이거지?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의 형성 볼게요. 선조 이후에 정치를 주도하게 된 사람은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를 놓고 신진사림을 중심으로 한 뭐예요? 동인. 신진사림을 중심으로 한 동인. 기성, 기존 사림을 중심으로 한 서림이에요. 그죠? 신진이라고 이 사람이 이쪽이 신진이라고 신진. 그죠? 여기가 기성 세대예요. 기성. 이황과 조식의 가르침을 받은 영남 사림은 동인이에요. 그리고 영남 사림. 이황과 조식. 동인이라고 그랬죠? 이황과 조식. 영남이에요, 영남. 여기는 그저 동인이에요, 동인. 그리고 저쪽은. 이와 성혼, 그죠? 기호사람, 기호사림? 서인을 형성했어요. 그죠? 아무튼, 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겠죠. 나눠서 했으니까요. 이와 성혼.
여기는 뭐요? 서인이에요, 서인. 자, 그래서 나중에 또 동인은 또 여기에서 동인은 또 신진이죠. 여기가 또 이 기성은 나눠지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기호학파, 영남학파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리학 먼저 본 다음에 이거 지금 붕당은 계속 나올 거야. 알았지? 계속 나올 거야. 얘네는 이거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성리학 볼게요. 서원과 향약 볼게요. 향촌사회에 성리학 윤리를 보급했습니다. 서원과 향약은 뭐라고? 사림의 세력 기반이 돼요. 사림의 서원 기능은 유학자 제사 학문 연구 지방 양반의 자제 교육을 한 데가 어디다? 서원이다. 지방 사립 교육 기관의 역할을 했어요. 발달 중종 때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 백운동 서원이 뭐다? 최초의 서원을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소수 서원 현판을 하사했어요. 사액 서원으로 지정했어요. 뭐요? 국가에서 그죠? 국가에서 현판을 받은 서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액 서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토지 노비 서적을 받았어. 어디로부터? 국가로부터. 맞아? 세금이 혈세가 일로 들어가는 거네. 어디로? 서원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립대학인데, 그지? 지방 명문대학 정도 될 건데, 세금도 면제받았어요. 영향은 향촌의 성리학을 보급합니다. 지방 문화 발달에도 기여하고요. 지방 사림의 여론 형성, 학파 형성에 영향을 미쳐요. 그죠? 서원이 뭐가 돼요? 붕당의 근거지가 된대요. 붕당의 근거지가 된대요. 자, 자료 사본 한번 볼까요? 백운동 서원은 중종 때 풍기의 군수야, 군수. 주세붕이 세운 최초의 서원이에요. 이황의 건의로 명종에게 소수서원이라는, 이건 이름이지, 이름. 그죠? 소수서원이라고 써있겠지, 그지? 이 현판을 받아서 최초의 무슨 서원이 되는 거야? 사액서원. 사림이 중앙정계로 진출하고 국가에서 서원 설립을 장려하면서 서원의 수가 증가했대요. 사림이 중앙으로 나가면서. 얘네들이 다 어디 출신이야? 이런 서원 출신일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국가에서는 주요 서원을 사액서원으로 장려해서 뭐 이딴 거를 지급하고 세금도 면제했다라는 거죠. 서원이 결론은 사림의 결속을 강화하게 되지. 내가 소수서원 출신이야, 예를 들면. 맞아? 그러면 내 후배를 끌어주겠어? 아니면 다른 서원 출신을 끌어주겠어? 파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지? 서원이 많게 되면. 향학 볼게요. 기능은 향촌 자치규약, 향촌 공동체 조직의 유교윤립을 결합했어요. 향촌의 풍속교화, 질서와 치안을 유지해요. 또 향약이 향촌 자치 기능을 합니다. 조광조가 중국의 여시향약을 번역했어요. 향약의 4대 덕목을 소개했어요. 향약 4대 덕목. 이거 학교에서 한문으로 칠판에다 쓰고 필기하신 학교는요, 한문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알았지? 자, 덕업상권. 뭐요? 좋은 일은 서로 권하는 거야. 그죠? 과실상교. 과실은 서로, 그죠? 꾸짖는 거야. 예속상교. 예의 바른 풍속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환난상율 뭐요? 어려운 일은 그죠? 뭐 서로 돕는 거예요. 그죠?
누가 조강조가 이거 번역하고 이거를 소개했어. 향약의 4대 덕목을, 그죠? 이황과 이이가 우리 실정에 맞는 향약을 만들어서 널리 보급했어요. 이황 볼게요. 주자의 학설을 연구해서 체계화했어요. 주자학. 성리학의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성악 10도를 저술했어요. 성리학 그림, 그죠? 이 볼게요. 성리학의 이상을 현실 정치에, 그죠?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신화의 역할을 담은 게 성악 집요라는 거예요. 이황, 이익이에요. 둘다 뭐예요? 성악 10도, 성악 집요. 똑같죠? 맞아요? 여기 둘다 이씨니까 이응은 더 있는데요. 이응이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이응이 없어요. 그죠? 성악 10도, 얘는 성악 집요. 알았죠? 응? 이거 바꿔서 내면은 헷갈리잖아. 그죠? 이 이가 뭐예요? 이응자 하나 더 있는 거야. 성악 한 다음에 이응이 있어야 돼. 네. 알았지? 집요예요. 오늘은 여기까지.